이번 영상의 주제는 짐 웬들러의 531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운동 프로그램은 운동 일수별로 중량과 반복 횟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주 단위로 반복 횟수가 변동하고 4주의 사이클 후에 중량이 상승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설정이 복잡하지만 실질적인 운동 목차를 정렬해 놓으면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표를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의 형식을 이해하겠습니다. 531의 메인 운동 종목은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로 총 4가지입니다. 웬들러 531의 중량 설정은 마크 리프토의 텍사스 메소드 운동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1RM의 90%의 중량을 통해 목표 무게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90%의 중량을 TM이라고도 표현하며 TM은 약 5RM, 최대로 5번 들 수 있는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M들을 각각 40, 120, 80,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운동 방식은 하루에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주 4회로 월, 화, 목, 금, 월요일 오버헤드 프레스, 화요일 데드리프트, 목요일 벤치프레스, 금요일 스쿼트. 이제 이 표를 참고하여 운동 일지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첫째 주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워밍업 세트를 수행하시고 워밍업에 대해서는 상단의 워밍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워밍업 세트를 마치고 첫 세트 65%로 5회, 두 번째 75%로 5회, 세 번째 세트 85% 5회 플러스 리밋. 이를 적용해보면 오버헤드 90%의 중량이 40이니까 첫 세트 40에 65% 26kg로 5회, 두 번째 세트는 40에 75%는 30kg로 5회, 마지막 세트 40에 85%는 34kg로 5회.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세트에는 플러스라는 것이 붙습니다. 플러스는 가능하다면 더 하라는 뜻입니다. 웬들러 531은 될 때까지 들어올리라는 것을 암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능한 더 많이 하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운동이 끝이 납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요일도 데드리프트 90%의 중량 값을 통해서 첫 세트 65% 5회, 두 번째 세트 75% 5회, 세 번째 세트 85% 5회 플러스 될 때까지, 목요일 벤치도 금요일 스쿼트도 이렇게 첫 주가 끝이 납니다. 둘째 주는 70%, 80%, 90%의 중량을 3회씩 하는 주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무척 간단합니다. 설정한 중량값 그대로 퍼센트만 대입해서 월요일 오버헤드 프레스 첫 세트 40에 70%, 28kg로 3회, 40에 80%, 32kg로 3회, 40에 90%, 36kg로 3회하고 가능하면 더하고 끝. 이렇게 둘째 주도 월, 화, 목, 금의 운동을 70%, 80%, 90%의 중량을 통해서 3회씩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 역시 간단합니다. 75% 5회, 85% 3회, 95%로 1회, 가능한 많이 끝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살살하는 디로딩 주입니다. 40%, 50%, 60%. 이렇게 4주에 한 사이클이 끝나면 여기서 오버헤드 프레스와 벤치프레스는 5파운드씩 증량, 데드와 스쿼트는 1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약 2.5kg과 5kg의 증량입니다. 다른 스트렝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는 과부하가 매우 늦고 운동 볼륨 또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짐 웬들러는 리프터들에게 너무 가볍게 시작하고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정말 여러가지의 531 변형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 FSL, 바리에이션, 다이나믹, BBB, GVT, 조커.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본 운동 3세트를 수행하고 중량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FSL은 퍼스트 셀 라스트라는 뜻으로 첫 세트를 마지막에 한 세트 더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추가적인 세트들이 FSL 버전만 암랩 버전, 멀티플 셋 버전, 라스트 파우스 버전 세 가지나 있고, 바리에이션 또한 두 가지의 버전이 있고, 다이나믹 버전도 두 가지가 있고, BBB는 Boring But Big이라는 약자로 지루하지만 거대한이라는 뜻의 추가 세트인데, BBB는 무려 9가지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숙련도와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추가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하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 조커 셋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아, 컨디션 내키는 대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커 셋은 말 그대로 조커, 장난 같은 의미입니다. 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해, 이런 세트입니다. 웬들러의 책을 살펴보면 저러한 변형 운동뿐 아니라 근력 상승 위주, 근비대 위주, 상체 위주, 하체 위주, 주 4회, 주 3회, 주 2회, 전신 등 정말 수많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스는 이 표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변형 세트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추가 변형 운동은 본 세트 다음에 조커 세트를 수행하고 FSL 세트 또는 BBB 세트입니다. 본 3세트를 모두 수행하고 여기에 조커 셋 2%와 횟수로 3세트가 추가됩니다. 그 후에 FSL 세트 첫 세트를 마지막에, 즉 여기 세트를 7세트로 한 번 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SL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BBB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BBB 세트는 50%의 중량으로 10회씩 5세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531 프로그램의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는 기간과 부하를 보면 이 프로그램은 항상 한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바벨 아래에서 살아남아 나올 수 있는 고급자 또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부합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과 어울리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운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